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 그룹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도 이제 특집을 두 번을 했습니다. 포스코만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또 특집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그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홀딩스 약10% 정도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어렵죠. 뭐, 물론 포스코 엠텍이나 뭐 오늘도 포스코, ICT 크게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또 포스코 홀딩스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 이게 포스코가 위대한 꿈, 빅퓨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야, 이게 진짜 가나? 아, 이게 다 빠지니까 이것도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중립적으로,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런 부분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게 저평가다, 아니 고평가다, 그것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 게 맞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결산 실적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결산 실적입니다. 결산 실적인데, 뭐 부분별 합산 실적을 보면, 지금의 철강 분야가 실적에 대해서 약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그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인프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건설 부분이 그래도 좀 차지를 많이 합니다. 약45% 정도. 여기 한 50% 되겠다, 그죠? 여기 한 45%. 나머지 여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환경 미래 소재,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차 전지입니다. 아직 뭐 포스코에서는 뭐 아기죠, 아기. 대부분 다 이제 철강이나 아니면 친환경 인프라 관련해서 많습니다. 마진으로 보면 철강이 한 지금 한75%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친환경 인프라가 그리고 미래 소재가 두개 합쳐서 한1,700 정도 나오네요. 낮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대충 이제 보지 말고 이제 좀더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면, 우선 이제 연결 실적에 대한 기업 공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많아요, 높아요, 그죠? 억 단위, 억, 그러면 10, 100억, 1000억, 84조 7000억이네요. 84조 7000억을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억, 10억, 100억, 1000억, 4조 800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큰 기업은 큰 기업이에요, 확실히. 우리 PR 밴드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PR 밴드. 뭐 PR 밴드가 뭐 절대적인 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고평가다, 저평가다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4850-053-015-766. 자, 그러면 주식 발행수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자, 포스코홀딩스 주식수는 지금 8,457만 100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것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현재 주가가 39만 1500원. 그러면 PR 밴드 1년 결산 실적으로, 작년 2022년 결산 실적으로 보면 약 6.8배 정도. 그러면 EPS는 57,348 정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 치고 6.8배,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사실. 6.8배는 저렴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2차 전지 반영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건설 같은 친환경 인프라는 반영이 됐지만 2차전지 쪽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6.8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그런 것들 다 얼마입니까? PR밴드로? PR밴드 못 구할 정도로 많이 높죠, 사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철강과 철강 외 분야에 대한 부분 실적이나 영업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결국엔 이제 철강에 이제 포스코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철강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서서 두 번의 특집 방송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소재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천연가스라든지 다방면에 대한 이 종합회사를 지금 만들려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럼 그 목표 안에서도 2차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비상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리튬 호수 관련돼서 올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르헨티나 여모, 아르헨티나 여모가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이제 사업 주체자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100%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염수 리튬 생산 공장, 여러분들 수산 리튬 관련 좀 뭐 있었어요? 미리나노텍, 금량, 강원 에너지, 대보 마그네틱, 탄산 리튬은 또 뭐, 위레너테크,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관련이 엄청 많았죠. 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다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리튬 호수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염수 리튬 생산 공장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100%고 포스코 리튬 솔루션도 포스코 홀딩스 지분 100%입니다. 자, 호주 광산, 포스코 홀딩스 지분 투자 2.7%를 한 상황이고, 광성 리튬 생산 공장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포스코 홀딩스가 8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을 연간 55만 톤씩 1단계 2단계 걸쳐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 포스코가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이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 올랐던 기업들이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에너지나 미래나노텍이나 금량이나, 제가 이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 포스코 홀딩스는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대부 마그네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이 또 뭐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학이나 성일아이텍이나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니켈 관련주는 KG케미칼 많이 올랐죠. 자,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죠? 회사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외하고, 자, 뒤에 나오는 것도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자,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있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나와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은 40% 지분이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100% 지분인데, 이 두 가지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드렸죠, 뭐하는 회사인지. 근데 또 아직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직접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생산 설비를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뉴스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591억 원 출자를 했다. 아,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구나. 그 밑에도 한번 같이 볼까요? 포스코 그룹은 꿈의 소재 고체 전해질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자,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해서 이수화학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죠? 저희가 물론 추천했던 기업이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 고체 전해질 공장을 준공한다. 연산 24톤 규모다.
포스코는 지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 해먹겠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재화 다할수 있다. 리튬도 생산하고, 니켈도 하고, 리사이클링도 하고,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하고, 실리콘 음극재도 하고, 리튬 메탈도 해보고, 고체 전해질도 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이걸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만약 상장이 되어 있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야. 왜냐? 우리가 봤잖아요. 수산 리튬 관련주 얼마나 올랐는지 봤잖아요. 금량 5,000원대부터 지금 92,500원 갔어요. 미래는 어때? 5,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6,900원 갔지. 이수화 15,000원부터 63,000원 올라왔습니다. 강원에너지, 대보마그네틱, 하이드로리튬, 코스모화, 폐배터리, 코스모 신소재, 또 성일아이텍, 세비캠. 주가들이 상장되고 이런 것들도 초반에 3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따로 각각 떼놓으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5만 원대부터 지금 43만 원 갔어요. 가고 이제 퍼졌어요. 자, 포스코 엠텍 볼까요? 포스코 엠텍은 포장을 하는 회사인데, 오히려 이제 포스코 엠텍이 리튬 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8,000원대부터 27,000원까지 올랐어요. 엄마 거가 자기 거인 양 올랐어요. 엄마 건데. 자기 거인 척 하면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도 최근에 2배 올랐어요.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ICT 다뭐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천연가스 관련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포스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스코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미래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정말 기대감인데, 기대감도 지금 PR 밴드가 6.8배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 ICT가 우리가 자동화 장비가 있고 로봇이라는 이슈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6,000원대는 저렴하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코 ICT가 이제 12,000원, 11,950원까지 올랐어요. 물론 행보는 있었죠. 기다릴 수 있죠. 두배 먹는데.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 있고 난 다음에 7,600원, 8,000원대 그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그 이후로도 포스코 엠텍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죠. 우리 아르헨티나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수급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충분히 지금 성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월봉상 아직까지 상당한 저가 권역입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단기간에는 뭐 수익이 크게 났던 거고, 길게 보더라도 충분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는 재평가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과거에 SK이닉스도 3만원대, 35,000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재평가를 받고 기업이 엄청나게 바뀌어 나갔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과거에 재평가의 기간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43,000원, 45,000원까지도 갔고요.
재평가를 받고 두 배 이상 올랐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16만원대 15만원 16만원 16만 5천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만원 가까이 또 넘어가고 코로나 때는 8만원 7만원대까지도 내려왔던 것이 넘어가서 28만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런 기회가 지금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성장성을 제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얘가 이제 꼭지다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우리가 봐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또 큰 변화가 있겠죠. 뭐 지금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번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좋은 정보 준비해서 할 테니까요.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짜입니다. 저희가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02-3490-4582번으로 전화하시면 문자가 한 개 갈 거예요. 그 문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이 배포가 됩니다. 그 자료집 확인하셔서 즐거운 주식, 재밌는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